어디 보자.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이건 뭐야? 재밌겠는데? 오우, 재밌어 보인대. 잠시만 순간 틀린 거. 어휴, 뭐야 이거? 아이 너무하잖아 이거 속도. 아이 미친. 아 눈을 못 감겠어. 아이 돌았나 이거. 땡큐 땡큐 땡큐. 아니 이걸 오고 치는 거야? 보고 치는 거야? 예, 보고 치는 거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서태지 노래나 한번 들을까요? 서태지 노래나 한번 들읍시다.
이런. 그래, 뭐. 정말 저건 것 같은데? 왜 틀리지? 땡큐, 땡큐, 땡큐. 어차피 말려봐야 사려고 눈 돌아가 있기 때문에 말리지 않겠다. 4년간 사다리가 팡팡 터져야 할 텐데. 이거 다피성님 아니야, 이거? 이거 다피성님이지, 이거? 이거 짭다피 아니야, 이거? 이미 다시 보기 다 보고 왔네? 다시 보기 다 보고 왔어, 이거 벌써? 와. 아니, 근데 다피성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야. 내가 신불자라는 걸 감안해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않아? 어, 왜 틀려? 땡큐, 땡큐, 땡큐. 4년간 3,500만원 돈 주고 차 타다가 남는 것 없이 손 털고 나오는 거고 신차 구매면 나중에 네 손에 K7 중고차가 쥐어져 있겠지. 그래요? 그래도 뭐 이제 아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말이야, 어? 열심히 하고 더 어 노력해 좀 멀면 되지. 야,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열심히. 나 열심히 할 거야. 일단 4년간 아무 일이 없을 거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주 놀랍구나. 열심히 해서 잘 벌 것 같으면 치킨집들은 왜 망할까? 사장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여기가 치킨집이야! 여기가 치킨집이냐고! 아, 요즘 치킨 뿌렸다고 치킨집 취급하고 있어!
이 씨발. 아, 이걸 틀리네 이걸. 땡큐. 이제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리얼루다가 제라드가 보름만 참으면 드베기. 조용해 이 자식아. 어, 아이. 자식 말이야. 케이5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K7으로 갔어요. 어려웠나? 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거? 어렵네. 땡큐 땡큐 땡큐. 근데 70 주고 렌트할 거면 어머님 명의로도 알아봐. 어머님이 아마 16, 6등급 정도 되시면 K7 아니고 A6나 제네시스도 가능할 듯. 아님 렌트료가 줄어들던가. 제네시스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제네시스. 씨발 어려워. 땡큐 땡큐 땡큐. 어쨌든 차량 유지는 제라드에게 달렸다. 막 월말에 다급해지면 꽝 없는 사다리도 나오려나? 얘 자식아! 어? 시두리하고 앉아있어! 난이도 148은 뭐냐 이거? 미친 노래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어떤 노래인지. 난이도 148.
체포?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곡인지. 노래부터 존내 어려 보인다. 미쳤구만 처음부터. 어우 처음부터 미쳤구만. 오. 와우. 노래다. 야 이거 씨야 이 내 수준이 아닌데. 내 수준이 아니야 내 수준. 아이씨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거 미친. 땡큐 땡큐 땡큐. 시급 100원 시절 암흑기 다시 오면과 야 이 자식아! 암흑기 연체이자 24회 그것도 금이일텐데. 근데 진짜 궁금한데 어째 돈 풀리자마자 차부터 지를 생각을 했어? 아니 그냥 아이 적금 같은 거 들어서 신용등급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아 돈도 모으고 차도 사고 하는 거지. 아이 돈도 지금 모으고 있어야 지금. 어? 그렇게 말할까 내가 존나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응? 나 생각이 있어서 가라는 거야, 엄마! 땡큐 땡큐 땡큐. 소원으로 일본을 보내주는 거 보고 생각 없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니코가 실리콘 석자 아니냐? 어쩌다 보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번 한번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 뼈를 제대로 맞았네. 뼈 아파. 왜 이렇게 뼈가 아프냐. 갑자기 왜 뼈가 아파. 아 뼈 아파. 아 뼈. 42만원이요? 비싸네. 땡큐 땡큐 땡큐. 신라 호텔에 일본 여행까지 공항에서 프로포즈 할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이거 말이야. 어차피 그 뭐 야 시청자분들도 일본 가가지고 한번 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런 거지 마 이 자식아. 어? 나에게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다 나에게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야.
어 존나 빨라. 땡큐. 어머님 제주도 패키지 소도관광이나 한번 보내드리고 그러는 거면 생각이 있구나 할 텐데 어머님은 또 문학델리 좋아하시자며 하면서 갖다 드릴 거니? 아이 어머니 뭐야! 보내드릴 거야! 어머니 보내드릴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아이 무슨 곤약젤리! 아이 무슨 곤약젤리야! 아이 그 제주도 어머니 보내드린다고 한번 했어! 걱정하지 마! 어? 보내준다고 했어. 아이 보내줄 거야. 알았어. 아이 보내줄게. 어? 땡큐. 심지어 그 곤약 젤리 어머님 드릴 생각도 없었음. 방송에서 이거 팬이 준 건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까는 순간 어머님 들어오셔서 황급히 어머님 드렸음.